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박 5일 동안 야당 법석 진행사회를 맡을 실상사 허우망님 학장소임을 맡고 있는 법인입니다.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가 주최하고 지리산 실상사가 주관하고 주간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는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당법석의 산문을 열겠습니다. 대중 스님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기를 노래로 봉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움직이는 선언 치지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중은 자료집 10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당법석. 2600년 전 인도 사회가 어수선하다. 중생들의 절절한 신음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가득하다. 불신과 두려움의 안개가 자욱하다. 연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이다. 세상은 올바른 방향을 펼쳐줄 보편적 진리의 등불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안내해줄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간절히 희망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인 고타마부타는 못 생명들의 절절한 부름에 응답하려고 뜻을 내었다. 당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에 따른 처방으로 언어와 생각이 길이 끊어진 보편적 진리, 즉 존재의 실상을 연기, 무화와 사성제라는 언어와 이름의 등불을 밝혀 수행자들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열어보였다. 무명 중생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적 업보인가. 세월과 함께 이곳 저곳에 불격해야 수행자의 진면목이 변질 왜곡되어 갔다. 그로 인하여 사회와 불교계의 모순과 혼란이 날로 더 깊어졌다. 수행자와 대중들의 해이와 갈등의 방향도 갈수록 더 길어졌다. 2600년 전 불교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사회와 불교계, 수행자와 대중들은 나갈 올바른 방향과 길을 안내해줄 보편적 진리의 등불과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간절히 그리워했다. 그때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인 대승 보살과 선사들은 언어와 생각의 길이 끊긴 보편적 진리, 즉 존재의 실상을 중중무진 인드라왕 법계와 역동적인 공체 대리행, 원만 구족의 본래 부처와 활발발한 대무심행이라는 언어와 이름의 등불을 밝혀 수행자들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열어보였다. 정법 불교를 모색하는 야단법석이 그립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의 길을 가고자 하는 수행자들이 연기, 무화, 인드라망, 본래 부처로 표현되는 정법의 횃불을 밝히고 사성제, 동체대비, 대무심의 길을 시대에 맞게 열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가지 모색을 해왔다. 시대의 요구, 못 생명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부처님, 대승보살, 선사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참대승, 새로운 대승불교인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을 연다. 활발발하게 움직이는 선언이 필요하다. 기존의 조용하고 안정된 수행 도량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탐진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중생들의 삶의 현장을 수행 도량으로 삼는다. 기존의 법당, 선방 중심의 은둔적이고 정적인 기도, 참선 수행이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목전에서 시시각각 생로병사의 피눈물이 소용돌이치는 생사의 현장길을 걸으며 불법의 진면목, 자신의 진면목을 실답게 참고하고 만난다. 주관적인 자아도취, 자기 안주의 벽을 허물고 도반들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고 치열하게 법과 수행과 삶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탁마를 통해 아상과 인상을 파헤치는 수행을 한다. 대승보살의 원력이 뜨겁게 꿈틀거리고 대모심, 대자비가 활발발하게 실천되는 참수행, 참보살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 존재를 불태우는 움직이는 선언을 제안하고 개설한다. 길은 털끝만큼의 막힘도 없이 만인하게 활짝 열려있다. 첫마음이 바로 정각이라고 하지 않았단다. 뜻을 함께하는 좋은 도반들이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누구
그 무엇도 우리들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 불조의 숨결이 숨쉬고 중생의 신음소리가 절절한 현장의 길에서 지극한 간절심으로 실참 실구하는 구법의 행각이 모순과 혼란의 늪에 빠져있는 불교계와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활로가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호흡으로 실천되는 본래 부처의 동체대비 대무심행이 방향과 길을 잃고 있는 수행자 자신과 불교계의 탄탄한 정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600여 년 동안 불교사를 관통해오는 정법 불교 파사 현장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지극정성을 다해 정진할 것을 다지고 또 다진다. 제방의 도반들이시여 시대를 걱정하고 한국 불교를 아끼는 출가 수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마미소의 마음으로 대승보살 대승선사의 길에 함께하길 간절히 청하고 간절히 청한다. 불보살은 오늘의 이 야단법석을 증명하시고 호법선중은 호념하소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네. 이어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실상사 주지 재현 스님의 환영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신 제방의 대덕 큰 스님들, 그리고 도반 스님들, 대체감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좁죠? 근데 이게 우리 전 자랑합니다. 실상사 이렇게 시설 이용률 250%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죠? 작은 절에 이렇게 꽉꽉 차있는, 그리고 또 근래 우리가 걸렸던 일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이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우리 대중 이름 빌어서 환영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근데 우리 식구는 아무도 없네요. 다들 밖에 계신가요? 전도에 자랑합니다. 우리 이 덕분에 지그집 자랑하는 사람 적게 들떨어도 다른데 이게 우리 자랑 좀 하랬더니 그냥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 여기 처음 시작부터 지금 모두 그 기획하고 그 준비하신 일에 우리 앞에 계신 박장스님, 저 뒤에 우리 원묵스님 계시고 또 우리 저 향동스님께서 옆에서 순수하게 도와주셨고요. 또 여기 지금 모두 다 그 안에 준비하고 하신 그 총도감은 우리 화림원 그 원장 하시고 저 향림의 강사 맡으신 우리 해강스님, 또 그 부도감스님, 육묵스님 계시고 우리 전 그 저희 그 모든 학인스님들이 그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저는 늘 숫자 자랑하는데 그 26명이나 되는 비구스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같이 환영, 저라고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저 혼자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 스님들 보시면 박수 쳐주시고, 또, 정말 주인공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답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이 기운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우리 이 기운이 정말 이 지리산을 꽉 채우고 또 넘쳐서, 우리 승가 모두에 널리 퍼져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정진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의 첫걸음이 간절히 됩니다. 부디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 주체가 지리산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준비위원회입니다만은 쌍계사, 화엄사, 대원사, 벽성사 다섯 개 사찰이 있다는 준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지리산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불교계 성지와 사업 여러 가지 불교의 대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도가 지리산 불교연대가 움직이는 선언을 사업으로 확정했고요.
그 움직이는 선을 위한 사상 불사로서 오늘 야당 법석을 개최했습니다. 지리산 불교연대의 중심 사찰인 초계조 13교부본사 상계사 주지 상원스님의 이어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지리산 야단 법석에 수험하여 우리 산천 중 지리산 우리 민족의 종교문화, 교육 환경 등 모든 삶이 엄집된 역사의 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리산 댐과 케이블카 설치 시도 등 지리산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을 지키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화엄사, 쌍계사, 대원사, 벽송사, 실상사 등이 불교와 우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민족 성진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불교연대가 처음 시도한 일이 올 겨울에 진행할 예정인 움직이는 선언입니다. 움직이는 선언은 언둔적이고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선수행의 풍토를 보다 역동적이고 세상과 뽑아면서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야단 법석은 움직이는 선언을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사상 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야단 법석을 통하여 한국 불교의 문제를 보다 본원적이고 현실적인 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야단 법석이라면 야외에서 베푼 불법의 암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박 5일간 움직이는 선언 조실 우리 큰 스님, 전국 선언 수사 대표 해국 큰 스님, 움직이는 선언 열중 향봉 보복 큰 스님의 강의와 대중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또한 실로 불교계로서는 오랜만에 문제를 털어놓고 내놓고 대안을 모색하는 담론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제 중앙일보 핫이슈 한 칼럼 연재에서 박제된 종교는 껍질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귀족과 천민의 삶의 고뇌와 생활의 고민을 어루만지지 않고 치유책을 제시 못하는 종교, 제의와 율법만 강요하며 의무감의 울타리에 갇혀있으며 민중과 함께 더불지 않는 종교는 더 이상의 존립 자체에 세기를 박는 부정적 해일 갖는 경고였습니다. 오늘의 우리 불교 역시 독단의 도구마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자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여 지나쳐 넘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건승은 아닌지 부처님 당시 실천 수행을 근본 불교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현대 문명의 물질에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21세기 한국 불교의 현주소에 전법 불교를 외치는 야당 법석이 좋은 실마리가 되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움직이는 선언에 불조가 걸어간 역사 현장의 길을 따라 실천 실구의 구부 행각으로 말미암아 정법과 수행에 대해 수행자의 삶과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항마수행으로 정법의 안목을 열고 대승보살의 소원을 다지는 다양한 실천 수행의 방법을 모색토록 다 함께 노력을 경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부본사 민족성지 재산을 위한 불교연대 상계사 주지 교부사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야단 법석을 맞아가지고 참으로 귀하신 종단 외로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양하셨는데 우리 저희 대중들이 오늘 이 법석에 좀 모시고자 합니다. 초계정의 원로이시고 현재 성리산 법주사에서 주사하고 계시는
월자 탄창, 월탄 큰 스님 모시고 간단히 경대사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정말로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정말로 잘 하시는 일입니다. 옛날 고려 말기에 불교가 침체되어 있을 때 보조국사께서는 3만 명 승려 중에 불과 6명이 정해 결사운동을 해서 은혜사 거조함에 3년 결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탁되어가는 고려불교를 그나마라도 지탱하도록 했던 그 정해 결사, 그것이 한국불교를 오늘 있게 하는데 큰 초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불교가 할 일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지 2500년이 돼서도 인류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지, 인류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에 어쩌면 더 교활하고 악독하고 오직 인간만을 위한 이기적으로 살아서 이 세계는, 우주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지리산 성지에 사시는 스님들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자비심이 넘쳐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리산 성지에서 성지인 5대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숱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모여서 한국 불교 정체성, 불교 근본적 정체성을 확실히 찾고 그 철저한 수행과 또 관념적인 불교에서 실천하는 불교로 이렇게 거듭나고자고 이러한 거룩한 고려 때 보조국사가 결사운동을 한 건 못지않게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지리산 이렇게 성지에서 출발을 했다니 참으로 늙은 중으로서 이제까지 이 종단을, 이 불교를 부처님 뜻대로 살리지 못한 것을 참여하면서 지금 우리 똑바로 눈이 팔팔 살아있는 우리 스님들과 또 이 역에 동참하신 그 많은 사부대중 가운데서도 선진화된 정신이 살아있는 여러 불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불교, 살아있는 불교를 해보는데 우리가 지금 씨앗을 심고 초석을 놓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와 선교의 이 시대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장 앞장서 가시는 선지식인 우리 무비 큰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또 살아있는 불교를 하자고 애쓰시던 우리 도법스님, 수경스님, 또 향봉스님,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단에, 이 한국에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삼보일배를 해서 병신이 되고 다리를 절고 그러면서도 전체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솔선수범하는 보살 정신을 발휘하는 스님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래도
한국은 5천년의 역사를 불과 50년 만에 분단된 조국 가운데서도 몇 명 안 되는 약 5천만 그 우리 국민이 경제 13개 대국이라고는 세계 대국이라고는 이런 거룩한 일을 만들어낸 우리는 정말로 전생부터 업이 수승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의 타골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해동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나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아주 긍지를 느끼고 또 5천년의 가난의 역사, 보리고개의 역사를 단 50년 만에 분단된 조국 가운데서도 이렇게 실천해내는 이런 우리의 국민성을 보면은 참으로 선택받은 또 전생부터 큰 훌륭한 업을 진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조실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중에 도법스님, 향봉스님, 또 여기 학장스님, 또 5대 혼사 큰스님들, 또 거기에 사는 대중스님들 우리 한마음으로 해서 먼저 내 스스로가 참다운 승려가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살아있는 실천하는 중생을 향해서 내 아픔을 실천하는 그런 참 부처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금생에 보람 있는 생활인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큰 스님들, 여러 대중 스님들, 그리고 불자님들, 우리는 부처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일이 정말로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끝까지 해서 이 대한민국을 싸우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고 그 몇 명 안 되는 7천만 밖에 안 되는 우리 국민끼리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분단된 조국을 이대로 놓고 보냈습니까? 이걸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모이신 큰 스님들 그리고 이 깨어있는 신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으로 살을 때 참 우리가 불자답게 또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인연을 보다 보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오래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관념적 불교에서 실천하는 불교, 존재가 늘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나라고 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당선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순서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4박 5일 동안 12개 강의 듣고 12개 토론을 해야 됩니다. 4박 5일 동안 사무대 중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박 5일 같이 할 인연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들 불편하시더라도 대중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주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하게 스님들에 대한 양력들은 군더더기가 될까봐서 생략하겠습니다. 총 4강을 해주실 금강경을 중심으로 4강을 해주실 우리 무비 큰 스님 오셨습니다. 무비 큰 스님 소개하니까 신도분들이 그냥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리산 야도모서 제안을 해주시고 총 두 번의 강의를 해주실 우리 향봉 스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전국 선원 수자회의
해국 스님께서는 수자리 일 관계로 오늘 모시지 못했습니다. 강의 때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우리 도법 스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단 법석은 법주 스님의 60분에서 90분에 이르는 강의, 그리고 대중들이 120분에 걸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총 진행사이고요. 토론사에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무비 스님의 총 4강의 토론은 하음왕님 하림은 원장이신 해강 스님이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향봉 스님의 강의에 대해서는 원조 성물원 그리고 불교 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이신 현각 스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해국 스님과 도법 스님의 강의에 대한 토론은 불교방송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는 성전 스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법주와 토론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리산 산중의 어른이신 황매암의 우리 일장 스님 모시겠습니다. 스님 대중한테 올려주세요. 밖에 계신가 안 계시네요. 자, 우리 저기 지리사 영관 스님도 오셨습니다.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생명 평화, 그다음에 원당 국민의 환경을 소호하시는 우리 십상사에서 오래 주석하셨던 분입니다. 불교 환경연대 대표이시고 서울 화계사 주지이신 여기 수경 스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가요? 우리 저기 불교 지리산 불교연대 주요 사찰입니다. 선종사찰로 유명한 저 벽송사 주지 우리 모람 스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백양사 강주 문각 스님 오셨습니까? 네, 저기 스님 좀 죄송. 예. 자, 우리 저기 백양사 승관대 스님들 얼굴 잘 기억해야 나중에 백양사에서 차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셨네요. 우리 저기 송강사 승가대학 강주이신 일기 스님 오셨습니다. 소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실수는 그리고 참 저녁에 이제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 이제 주요 강좌고요. 저녁에는 특강이 있는데 천체물리학으로 유명한 그리고 서울대 교수이시고 그다음에 불교와 천체물리학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이시우 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시우 박사님. 자, 뒤에 계시네요.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강의 토론 하실 때는 스님들 복장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오부서는 노래로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 야단법석 입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